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물건을 쓰시는 분이 마트 공사를 마무리하고 호텔 공사를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에 잠깐 가야 됩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해서 저하고 한번 미팅을 하고 그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한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준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호텔 현장에 왔습니다. 한 4층짜리 호텔을 짓는다고 하는데 양옆으로 예전에 호텔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곳을 이제 헐고 새로 호텔을 증축하는 거죠. 크게 네, 한 8개월 정도 길면 1년 정도 진됩니다. 이게 저희 자재 유로폼입니다. 제가 유로폼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쪽 프렌쉽 코리안타운에서 쓰던 유로폼을 이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이제 이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재가 얼마큼 있는지 저도 확인차 오늘 왔으니까 이제 사장님하고 얘기하고 부족한 건 제가 다시 여기다 공급하려고 지금 잠깐 현장 답사 왔어요. 예, 오늘도 창고 작업 계속 연속으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오늘 32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뭐 컨테이너 올 때까지 충분히 예, 만들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오늘 시퍼링 작업 마무리하고 이번 주에 루핑 사가지고 루핑 또 조립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바닥도 이제 자갈 좀 깔고 그렇게 하면 또 이어진 또 창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지붕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바닥에 자갈을 깔고 있습니다. 우리 꼬마들도 그냥 일도 오고도 그러는데 네, 바닥에 자갈을 깔고 있는데 자갈이 약간 부족해요. 컨테이너 한 대분 유로폼 2,000개가 들어오는데 이곳에다 이제 보관하려고 오기 전에 준비 작업을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유로폼도 또 이제 저쪽에 공간이 생기면 빡빡하게 모아놨던 것을 조금 이제 사이즈별로 정리하면 자리가 잡힐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우리가 새로 다시 작업장을 만들어서 기계하고 그다음 또 유로폼 또 수리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공간 확보를 해놨고요. 오늘 새로 들어온 자재입니다. 어제 안겔레스 공사장에 250개의 PVC 합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50개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50개 하나당 1,800페소인데 전체 50개면은 한 9만 페소 정도 나오죠. 뭐 한국 돈으로 한 2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요 물량, 요 아직 공사 작업하지 못한 거 유로폼 이 PVC 합판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작업하려고 합니다. 저 50개도 저희가 한 250장 이렇게밖에 작업 못해요. 이제 더 구입해야 됩니다. 250장만 딱 할 수 있는데 이번 컨테이너에 우리가 총 2,000장이 들어오니까 400장 합판이 필요한 거예요. 시가로 따지면 70만 페소 정도 되는 건데요. 상당히 합판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도 이 합판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200 사이즈인데요. 이게 한 20번 정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20번 정도. 이 한국에서 갖고 온 나무 합판인데 이 48 사이즈. 이건 뭐 많이 써봤자 5번. 정말 많이 쓰면 7번. 그다음 판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PVC 합판은 중국에서 온 건데 이것은 20번 정도, 20번 정도 쓴다 그러니까 뭐 공장 얘네 만든 공장에서는 30번도 쓴다고 얘기합니다. 30번 쓰면 너무 좋겠죠. 근데 뭐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을 또 다음 주부터 열심히 또 작업해야죠.
오늘 작업다리를 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톱도 다시 설치하고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좀 대충 만들었는데 오늘 전체적인 작업다리는 조금 고급스럽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 설치하고 있고요. 저쪽 건물에서부터 여기까지 전기를 또 빼서 전기톱도 이용하고 또 용접기도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재료들이 이제 다 이제 새로 만든 창고로 빠락으로 다 이동 중에 있습니다. 저쪽 끝부분에다 다 이제 배치를 하고, 유로폼을 이제 사이즈별로 이렇게 200, 300, 400, 600 이렇게 사이즈별로 놓으려고,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물구구식으로 그냥 막 싸놓고 작업을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어느 정도 좀 이게 틀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저희 유로폼 자재 F 프로파일 주문했는데, 앙겔레스에 물건 내려주고 저희 집이 이제 마지막 코스로, 생각보다 아침 일찍 도착했어요. 저는 저녁 늦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감사하네요. 오늘 일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